아까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2위로 이번 TV 파이널에 진출한 이화인 선수입니다. 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자, 3위로 진출했죠. 김태훈 선수입니다. 네. 5-6위 결정전에서 강민석과 박경신 선수를 누르고 이 3-4위 결정전에 진출을 한 공병희 선수입니다. 네. 자, 앞선 5-6위 결정전에서는 이 왼손 볼러들과의 대결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오른손 선수들과의 대결을 네. 펼치게 된 공병희 선수입니다. 첫 프레임 스트라이크로 출발. 결정전에서도 스트라이크로 첫 프레임 시작을 알렸던 공병희 선수였고요. 이어서 라운드 H의 김태훈 선수입니다. 1985년생이고요. 프로 경력은 11년. 본인의 커리어 하이예요. 아주 파워 있는 예,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태훈 선수는 좀 18개 있고 11년 차입니다. 네. 항상 하루에 15게임에서 20게임 정도를 연습하는 연습 벌레예요. 4번 핀 스피어 처리. 보통 저희가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을 그 속칭 좀 빠따가 빠따가 좋다고 하는데 예, 예. 아우 김태훈 선수는 정말 그냥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인 선수죠. 네. 이화인 선수는 굉장히 어립니다. 네. 예, 98년생이고요. 예. 이화인 첫 프레임. 이야. 이화인 선수 같은 경우에 준결승의 전반 라운드까지는 이렇게 점수를 많이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가 후반 다섯에서 일곱 번째 800 시리즈를 기록했어요. 퍼펙트를 같이 포함한 그러면서 점수를 확 올려서 예선 준결승 2등까지 올라가서 오늘 TV 파이널에 나왔고요. 아버지가 또 프로볼러예요. 네. 22기 이관영 프로가 아버지예요. 공병희 선수 두 번째 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 지금 네. 근데 후반 게임 후반에 캐리 다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프레임에서는 나인 스페어. 두 번째 프레임인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선수들 전부 다 시원시원하네요. 네. 두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선수 준결승에서 235.8점의 에버리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화인 10번 핀.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공병희 선수는 현재 더블을 기록하고 있고요. 터키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병희. 오. 지금 좀 실투를 했네요. 네. 이제 같은 팀원들이 또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어 되지 못하는데요. 와. 공병희 선수가 저렇게 스페어 미스를 하는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5-6위 결정전에서도 스페어 미스는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네. 이어서 김태훈. 시원시원합니다. 더블. 네. 이화인의 3프레임. 이화인 선수가 지금 연속으로 템피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왔네요. 그렇네요. 네. 지금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템핑 잘 처리를 해낸 이화인 선수입니다. 자, 일단 3프레임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김태훈 선수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공병희 선수도 지금 잘 나가다가 삐까댔거든요. 네네. 워낙에 침착한 선수라 바로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네. 9번이 남았죠? 네. 6번 핀이 남았죠, 지금. 아, 6번인가요? 네. 이번에는 스페어 미스는 없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태훈 선수가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오,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예. 김태훈 선수는 마른 체형이잖아요. 네.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아, 하지만 말랐다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근육질에 그렇죠. 마른 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마른 근육 체형이죠. 예,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 몸에 이런 코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스윙 자체가. 이화인. 이화인 스윙. 아, 지금 리듬 밸런스가 참 좋네요. 네. 모든 운동은 어릴 때 시작을 해야 저렇게 좋은 리듬 밸런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화인 선수 앞으로 미래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예. 공병희. 7번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네. 뭔가 볼링은 네. 해도 끝이 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양한 변수들을 또 잘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공병희 선수 머리 많이 아프겠어요 지금. 예. 리크 세븐 나왔다가 링 세븐 나왔다가 조금 조정하면 약하고 지금 아 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른손 볼로 두 명은 아직 레인 변화가 크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산 포켓팅을 하기가 오히려 더 수월하다. 김태훈이 포백어를 노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1번 핀이 맞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바깥쪽으로 미스를 좀 많이 했는데 예. 저게 전에 예선이나 준결이면 조정되면 포켓팅을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더라도 포켓팅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저 백엔드의 리커버리가 약하다는 거고 그만큼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태훈 선수의 손짓을 보면 저기서 충분히 좀 꺾여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저 정도 미스에 헤드핀이 안 맞게 되면 선수 본인이 스윙이 좀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남은 두 개의 핀을 잘 처리해냈습니다. 네. 이화인입니다. 관중석에서도 탄식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이화인 선수를 응원한 가족인 것 같아요. 네. 네. 저기서 앵글을 조금 더 벌리자니 저 뒤에서 잘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고 저기서 타겟을 하나 안쪽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하자니 홀딩이 약간 약한 느낌이고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안정적으로 스쿼트 스퀘어를 했고요. 네. 아, 유아인 선수 탐나네요. 아, 98년생이면 앞으로 얼마나 수많은 경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벌써부터 저렇게 데뷔하자마자 TV 파이널에 올라오는 거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KPBA도 올해 들어서는 정말 세대 교체라고 느끼는 게 매번 개인전 라운드가 매번 다른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건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병이 7번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공병이 선수의 어떻게 보면 RPM이 다른 선수들보다 낮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회전이 좀 더 많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전량을 좀 회전의 방향을 조절해서 핀케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저거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공병민 선수는 스탠스 타겟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스피드를 좀 더 조정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스페어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공병희 선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네. 김태훈 앞선 프레임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흐름이 한번 끊어졌어요. 그 투구를 신경을 쓰지 말고 새롭게 투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큰 표정의 변화가 없고 네. 예.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네. 꾸준하게 스트라이크를 잘 기록하고 있는 김태훈 선수입니다. 투구 마지막에 허리와 하체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딱 잡아놓고 투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이화인은 어떨지. 아, 볼 교체를 했어요. 예, 이화인도 아. 스트라이크. 네, 볼 교체를 해서 표면을 좀 더 표면이 좀 더 폴리시된 볼을 이용을 해서 후반에 지금 10번 핀이 나오면서 약간 뒤에서 약간 마찰이 너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더 마찰이 약한 볼을 가지고
앵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금 수정을 해서 지금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네. 와, 저 어린 선수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경기는 7프레임으로 이어지고요. 아, 더 올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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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을 한 거예요, 지금. 네. 더 위로 올려서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투구를 한 건데. 아. 결과는 또 안 좋아졌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지금 피지컬적으로 약간 로프트가 좀 많이 됐어요. 그만큼 좀 본인이 긴장을 하고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네. 저렇게 경험이 많고. 오! 이걸 스페어 처리한군요. 와! 대단합니다. 와! 와! 야! 저걸 또 스페어를 하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야! 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야, 소름 돋는 공병희 선수의 스페어 처리였습니다. 네. 이제서야 공병희 선수 얼굴이 좀 풀렸어요. 아까 10번 레인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네. 될지. 아, 예. 스플릿이 날 뻔했는데. 예. 확실히 좀 안쪽으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안쪽은 없고 바깥쪽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그거를 본인은 지금 타겟을 스탠스보다 타겟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앵글이 작아졌다는 거는 스탠스보다는 타겟을 수정을 더 많이 했다는 건데. 그러려면 안쪽에 어느 정도 홀딩이 있어야지 안쪽 오일이 있어야지 지금 되는데 그러 지금 저렇게 앵글을 줄여서 저 자리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어 성공하는 김태훈. 머리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레인 상황에 따라서 후반으로 가면서 자리를 잡는 상황이 있고 오히려 거꾸로 후반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지금은 후자 쪽이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인. 오, 지금은 이건 뭔가요? 브루클린 스트라이크 나왔어요. 아, 행운의 스트라이크 나왔어요. 예. 와, 이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와, 저게 또 저렇게 되나요? 미안하지만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기분 좋은 건 그렇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선 프레임에 그 어려운 공을 스페어 처리한 이후 바로 이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지금 공병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9번 레인에서 투구를 할 때는 아예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투구를 했고 네. 지금 10번 레인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 알고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서 타이트하게 공략을 했어요. 네. 야, 대단합니다 정말. 결국에는 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낸 공병희 선수입니다. 아. 김태훈. 오, 스트라이크! 이건 또 뭔가요? 아니, 오늘 선수들 단체로 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이완인 선수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예. 지금 공병희 선수가 굉장히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니까 90도 인사를 하네요. 예. 지금 완전 실투거든요. 두 선수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저 뒷모습만 봐도 지금 표정이 네, 보여요. 표정이 보입니다. 예. 이화인 선수입니다.
한 깊이 남아 있습니다. 10핀, 20핀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선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크죠. 이런. 이건 큽니다. 네. 야. 유아인 선수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오픈 프레임이 나왔고요. 네네. 아 지금 스탠스 타겟을 많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공병이 아~ 7번. 이러면 이제 김태현 선수가 가장 유일한 고지를 지금 밟고 특별하게 실수가 없다면 특별하게 실수가 없다면 뭐 결승전에 네.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또 높아졌어요. 7번 핀, 7번 핀 페어 처리해냈고요. 아쉬움을 숨길 수가 없는 공병희 선수입니다. 김태훈 템핀 살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코너핀과의 싸움이네요. 저희가 매달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정말 이번 대회가 역대급으로 7번, 10번 핀이 많이 살아남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캠핑 처리해냈습니다. 네. 아직도 김태훈 선수가 결승전 진출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화인 선수는 이번 나인 프레임에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 이화인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고 스트라이크를 기록해 줄 수 있을지요. 오, 좋아요. 오. 오. 마지막에 좀 많이 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아. 아쉽네요. 네.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어요. 아, 처음 레인에 굴러갈 때만 해도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네. 그만큼 저쪽 안쪽에 홀딩이 거의 없다는. 오. 지금 이 스플릿된 핀마저 네. 스페어가 될 뻔했습니다. 네네. 와. 자 이러면 김태훈 선수가 특별하게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네 무난하게 진출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이런 장면이 좀 진작 나왔어야 네, 되는데 김병희 선수에게는 저 안쪽 자리가 있네요. 야. 템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마에 7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7번 핀 처리하면 오늘 경기 190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공병희 선수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190점으로 이번 개인 3, 4회 결정전을 마무리했고요.
김태형 선수는 본인의 첫 번째 TV 개인전 첫 번째 TV 파이널에서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훈 선수의 마지막 프레임. 조금 치우쳤어요. 네, 지금 오른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인사이드에서 저런 앵글을 사용하면 호키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쪽 홀딩을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레인 패턴 자체가 안쪽에 열 안쪽을 브레이크 포인트를 형성해서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거기는 거의 플랫, 그러니까 거의 안쪽 홀딩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항상 열에서 여덟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김태훈의 마지막 투구고요. 스트라이크로 그렇죠. 마무리합니다. 예, 지금 같은 투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 같은 투구. 아, 오늘 어느 선수가 우승을 하든지 또 한 번의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승 경력이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예. 두 선수 모두 본인의 가장 커리어 하이 경기예요. 그렇죠. 이미 이제 결승 진출자는 김태훈 선수로 확정이 됐고요. 네. 이화인 선수의 마지막 열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화인 선수가 준결승에서 정말 엄청난 스퍼트를 또 보여주면서 네. 이번 TV 파이널에 올라왔는데 네. 하지만 지금 98년생인 이화인 선수가 이렇게 데뷔 첫 해 이렇게 TV 파이널에 올라왔다는 것은 많은 볼링 팬들한테 또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예. 이번 개인전에 참가한 선수가 240명인데 네. 예, 그중에 이제 4인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럼요. 예.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 자, 이렇게 이화인 선수가 184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최종 스코어 217점을 쳐낸 김태훈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을 합니다. 이제 결승전에서는 김영남 선수와 김태훈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는데 참 기대가 되네요. 네. 예. 멋진 승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결승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